나마스테. 네, 어머님, 아버님 또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오늘 예, 저와 함께 또 활기차게 요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깨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시죠? 예, 어깨가 예, 앞쪽으로 안쪽으로 자꾸 말려서 어깨가 아프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 말려있는 어깨를 좀 예, 당당하게 활짝 펴낼 수 있는 요가 동작 같이 준비했으니까 예,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매트가 있으면 매트를 까시고 준비 자세로 앉겠습니다. 스쿼사나라고 하는 편하게 다리, 발을 예, 정강이 앞쪽에 두셔서 편하게 앉아주시고요.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양쪽 엉덩이는 똑같이 내려두시는데 예, 말씀드렸듯이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매트를 접어서 예, 매트 위에 올라가 앉으셔도 되시고요. 얇은 예, 이불이나 방석을 까셔서 엉덩이를 살짝 좀 받쳐주시면 허리 아프신 게 훨씬 수월하세요. 그리고 무릎 아프신 어머님, 아버님은 다리 앞으로 뻗으시는 거 예, 잊지 마시고 자 앉으셔서 상 체 한번 곧게 세워볼게요. 이렇게 세우셔도 어깨가 말린다면 등이 굽으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 말린 어깨를 조금 힘드시겠지만 자꾸 이렇게 펴내도록 노력하셔야 되세요. 뒤로 아래로 예, 끌어 낮추시고 자 힘을 툭 풀어주세요. 본인도 모르게 어깨에 자꾸 힘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어깨와 귀가 가까워지는 경우 많이 있으시거든요. 목이 짧아지시고 자 항상 어깨 끝을 끌어 낮추셔서 긴장을 풀어둡니다. 특히 요가하시는 동안 욕심내셔서 어깨에 자꾸 으쓱해서 힘 들어가지 않도록 어깨 끝은 항상 귀와 멀어지게 끌어 낮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손목 들어서 손목 먼저 가볍게 툴툴툴 털어주시고 두 손 엉덩이 옆에 두셔서 고개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툭 내려가 볼게요. 자,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셔서 귀와 어깨가 가깝도록 왼쪽 어깨는 조금 더 바닥으로 툭 떨궈주시고 다시 정면 돌아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제 왼쪽으로 툭 떨구세요. 자, 왼쪽 귀와 어깨 가깝고 오른 어깨를 조금 더 아래로 낮춰주시고 한 번씩 더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네, 오른쪽으로 툭 떨궈주시고 다시 제자리 돌아오셨다가 왼쪽으로도 한 번 더 툭 떨구세요. 오른 어깨 조금 더 아래로 낮춰줍니다. 자, 그대로 정면 돌아오셔서 이제 아래로 툭 떨구실 거고요. 자, 어깨가 혹시 불편하시면 두 손 무릎에 두셔도 되시고 괜찮다면 옆에 그대로 두셔서 우리 목 돌리기를 진행할게요. 오른쪽 왼쪽 두 바퀴씩만 천천히 크게 돌려줍니다. 자, 뒤쪽으로도 충분히 보내셔서 오른쪽 먼저 돌려주시고 또 왼쪽으로도 크게 두 번 급하게 돌리지 마시고 천천히 돌리시면서 목 근육, 어깨 근육 풀어내주세요. 자, 정면 돌아오셔서 고개 아래로 툭 떨궜다가 천천히 고개 들어 올리시면 손목도 들어서 가볍게 털어줍니다. 우리 예, 평상시 요가 하실 때 손끈 낮추셔서 어깨 으쓱으쓱 했다가 바닥으로 툭 끌어 낮추는 동작 거의 예, 매 요가 시간마다 있으신데 오늘은 좀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예, 어깨 으쓱으쓱 하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르게 앉으셔서 어깨를 귀 가까이 충분히 쭉 끌어 올리세요. 마시는 호흡에 끌어 올렸죠. 쭉 끌어 올렸다가 숨을 잠깐 정지하세요. 마시면서 끌어올렸다가 숨을 잠깐 정지하셔서 한 1, 2초 정도 머무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바닥으로 한 번에 들썩 떨구시는 거세요. 자, 다시 마십니다. 어깨를 으쓱으쓱 귀와 최대한 가까워지게 상체는 세우신 채로 어깨를 더 귀 가까이 끌어올리고 숨을 잠시 멈추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바닥으로 한 번에 들썩 네, 어깨가 조금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드시죠? 다시 한번 자, 으쓱으쓱 최대한 끌어올려 보세요. 귀 가까이, 귀와 어깨 가깝게 숨을 잠깐 참으셨다가 복부는 살짝 끌어당기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바닥으로 한 번에 들썩 자, 어깨 더 아래로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자, 가볍게 끌어올렸다가 한 번에 바닥으로 들썩
잘하셨습니다. 손목 들어 올리셔서 툴툴툴 털어주시고 이렇게 어깨를 으쓱 했다가 바닥으로 턱툭 떨궜을 때 느낌을 기억하세요. 조금 예, 네, 승모근 목선이 길어진 느낌이 드시고 어깨가 더 귀와 멀어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항상 그 느낌을 기억하셔서 어깨 모양, 어깨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세요. 특히 요가 하시는 동안 네, 어깨가 조금 올라갔다 싶으시면 으쓱 가셔서 바닥으로 힘을 툭 떨궈주겠습니다. 네, 손목 탈탈탈 털어주시고 또 두 번째 동작 이어갈게요. 자, 바르게 앉으시고 다리가 발이 혹시 불편하면 앞뒤로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자, 우리 양팔을 양옆으로 이렇게 길게 쭉 뻗어 보실 거예요. 어깨는 낮추고 자, 정면에서 팔을 교차해서 만나볼게요. 먼저 앞쪽에서 오른팔이 먼저 위로 올라가도록 꼬실 거예요. 깊게 이렇게 꼬셔서 자, 한 바퀴를 더 돌려서 세워보시는데 깊숙이 팔꿈치를 꼬아서 저처럼 이렇게 손바닥이 서로 닿는다면 괜찮겠지만 자, 어깨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꼬는 거 힘드세요. 특히 또 손목이 아프시거나 하시면 억지로 꼬지 마시고 깊숙이 교차하셔서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우리 손등을 붙여두셔도 괜찮으세요. 충분하시니까 무리하셔서 막 어깨가 틀어지면서까지 억지로 예, 손바닥을 붙이지 마시고 힘드시면 이렇게 두 팔을 등 쪽을 교차하셔서 세워두시고 자, 괜찮다면 조금 더 깊숙이 꼬셔서 손바닥을 붙여봅니다. 자, 어깨를 끌어낮추시고 이대로 팔꿈치를 모으셔서 정면을 향하셔서 있으면 내 뒤에 날개뼈, 견갑골 사이에 있는 날개뼈 쪽이 활짝 좀 열리는 느낌, 스트레칭 내는 느낌이 드시거든요. 그대로 계셔도 괜찮으세요. 자, 이대로 계시면서 호흡을 이어가시면 네, 등 근육, 날개뼈 쪽, 특히 어깨 쪽이 좀 열리는 느낌이 드세요. 자, 이대로 계셔도 괜찮고 여기서 가능하다면 손끝을 위로 위로 쭉 뻗어 보실 거예요. 자, 가능한 만큼이세요. 힘들면 제자리. 자, 괜찮다면 위로 쭉 끌어올려서 시선도 따라가 봅니다. 자, 힘을 풀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호흡과 함께 마시면서 위로 자, 팔꿈치도 안쪽으로 더 꽉 조여지겠죠. 위로 쭉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힘 풀어서 아래로 두 번 더 마시면서 위로 내쉬면서 아래로 아래로 힘을 툭 풀고 마지막 자 마시면서 손끝 위로 쭉 자 시선 손끝 바라보시고요. 올릴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끌어올렸다가 천천히 힘 풀어서 제자리로 가져옵니다. 네, 우리 꼬인 팔을 풀어서 그대로 자 왼손목으로 오른 팔꿈치를 내 가슴 쪽으로 이렇게 당겨와 줄게요. 자 정면 보셔도 되시고요. 괜찮다면 오른쪽으로 고개 돌리셔서 오른 어깨끝 한 번 더 끌어낮추시고 오른 팔꿈치 뻗어서 가슴 쪽으로 자 오른쪽 날개뼈 쪽 견갑골이 더 시원하게 스트레칭 됩니다. 마시면서 힘 풀었다가 내쉬면서 팔꿈치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와 주세요. 한 번 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 오셨다가 자 천천히 정면 돌아오셔서 양손 풀어내세요. 자 어깨가 조금 뻐근하셨죠? 다시 으쓱 하셨다가 바닥으로 툭 떨궈줍니다. 이제 팔을 바꿀게요. 양팔을 옆으로 멀리 보내셨다가 자 앞쪽으로 오셔서 깊숙이 교차하세요. 이제 왼팔이 위로 올라가겠죠? 팔꿈치를 X자로 깊게 교차하셔서 자 한 번 더 꼬아 볼게요. 자, 한 번 더 깊게 꼬으셔서 손바닥이 서로 닿을 수 있다면 좋으시고요. 힘드시면 그냥 우리 이렇게 등끼리 마주 볼 수 있도록 교차해 두겠습니다. 자, 어깨는 끌어 낮추시고 자, 여기서 힘드시면 그냥 이대로 머물면서 시선 정면 쪽을 보셔서 호흡하세요. 네, 등 근육, 특히 어깨 쪽 견갑골 근육을 느끼시면서 그쪽을 크게 부풀린다고 생각하셔서 마시고
또 내쉬는 호흡에 어깨끝 좀 끌어낮춰 주시고 괜찮다면 자 마시는 호흡에 이제 손끝을 위로 조금 더 끌어올려 볼게요. 팔꿈치가 꽉 조여지는 느낌이 드시고 자 내 견갑골의 느낌을 보셔서 가능한 만큼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아래로 제자리로 힘을 풀어서 돌아오시고 다시 마십니다. 올릴 수 있는 만큼 끌어올리고 호 내쉬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다시 마시면서 손끝 천정 방향 시선도 따라가시고 내쉬면서 돌아오셨다가 한 번 더 자 마시면서 가능한 만큼 위로 쭉쭉쭉쭉 끌어올리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대로 팔을 풀어서 이제 오른손목을 팔꿈치에 대시고요. 왼팔을 쭉 당겨 오실 거예요. 자 정면 보셔도 되시고 괜찮다면 고개 이제 왼쪽으로 돌려냅니다. 왼쪽 어깨를 조금 더 아래로 끌어낮추시고 마시면서 힘 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가슴 쪽으로 오른손목으로 지그시 당겨 오세요. 한 번 더 숨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시선 손 정면 돌아오셔서 양손 다시 엉덩이 옆에 어깨 으쓱으쓱 하셨다가 힘 바닥으로 툭 풀어주세요. 손목도 들어 올리셔서 가볍게 풀어주시고 자 이제 오른손을 오른쪽 엉덩이 옆쪽에 조금 멀리 짚어낼게요. 손끝을 옆 방향으로 하셔서 짚어냅니다. 이제 왼팔은 귀 옆으로 길게 쭉 끌어올리셔서 자 거기서 팔꿈치 왼팔꿈치를 이렇게 굽혀보실 거예요. 자 손끝을 어깨 쪽으로 가져오셔서 손끝으로 어깨를 터치하듯 살짝 올려줄게요. 자 그대로 두시면 팔꿈치가 자꾸 앞쪽으로 쏠리겠죠.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기 때문에 팔꿈치가 앞으로 쏟아지시는데 자, 이 쏟아지는 팔꿈치를 위로 끌어올리셨다가 어깨와 함께 더 뒤로 좀 밀어내 보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선은 왼쪽 사선 방향 천정을 바라보실 거고 자, 혹시 뒷목이 불편하시면 고개 떨구세요. 그래서 내 오른손 등을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왼팔꿈치와 어깨를 등 뒤로 보내듯이 조금 열어내세요. 마시면서 힘 풀어서 앞쪽으로 살짝 가져오셨다가 자 내쉬는 호흡에 가능한 만큼 어깨와 팔꿈치를 뒤로 돌려내듯 열어내줍니다. 다시 마시고 제자리로 힘 풀고 내쉬고 열어내고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마지막 내쉬면서 한껏 열어낼게요. 팔꿈치 어깨 뒤로 시선은 예, 사선 방향 멀리 바라보셨다가 수고하셨습니다. 정면 돌아오시면서 자 왼팔 다시 한번 귀 옆으로 길게 늘려서 우리 왼 옆구리도 한번 길게 쭉 늘려주세요. 자 천천히 상체 일으키셔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왼손을 멀리 짚어주시고 오른팔을 마찬가지로 귀 옆으로 길게 쭉 끌어올리실 거예요. 자 쭉 끌어올리셔서 팔꿈치를 굽혀냅니다. 자 오른손 끝 어깨 위에 터치하듯 살짝만 올려줄게요. 마찬가지로 팔꿈치 앞쪽을 향하지 않도록 열어내세요. 자 시선도 따라가셔서 사선 방향 예, 천정을 바라보시고 어깨와 팔꿈치를 뒤로 아래로 조금 더 열어내세요. 마시면서 힘 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자 어깨 열어냅니다. 뒤로 아래로 호 다시 마시면서 힘 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오른 어깨와 팔꿈치 뒤로 마지막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팔꿈치 어깨 뒤로 조금 더 밀어냈다가 자 제자리 돌아오시면서 오른팔 귀 옆으로 길게 쭉 뻗어내세요. 오른 옆구리도 한번 길게 늘려주셨다가 자 천천히 상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손목 가볍게 털어주실 거고
자, 우리 무릎 꿇는 자세로 한번 앉아 보실 거예요. 자, 무릎을 꿇기 힘드신 분은 그냥 조금 전처럼 예, 우리 책상 다리 수카사나 자세로 앉아 주시고, 자, 무릎 꿇기가 가능하신 어머님 아버님은 무릎을 꿇으셔서, 자,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뒤꿈치 사이에 내 엉덩이가 내려오겠습니다. 자, 우리 어깨 한번 으쓱 하셔서 뒤로 아래로 돌려 낮춰줍니다. 자, 우리 안쪽으로 말려있는 어깨를 바깥쪽 뒤쪽으로 열어내는데 가장 수월하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자세는 허리춤 등 쪽에서 깍지를 껴냅니다. 자, 깍지를 껴내실 때 이렇게 손바닥 붙이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팔조차 뒤로 또 보내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자, 뒤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시니까 깍지 끼시기 힘드시면 이렇게 손바닥 조금 열어두시고요. 괜찮다면 손바닥을 붙여내셔서 우리 양쪽 어깨에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손바닥을 붙여주셔서, 자, 이대로 계시면서 가슴을 조금 더 들어 올리셔도 괜찮으시고요. 자, 괜찮다면 우리 깍지 낀 팔을 조금 더 뻗어내셔서 뒤로 쭉 밀어내시면 우리 견갑골 사이, 날개뼈 사이가 더 좁혀지는 느낌이 들겠죠. 자, 날개뼈 사이, 견갑골 사이를 반으로 접는다는 느낌으로 팔을 쭉 뒤로 아래로 뻗어줍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내 어깨와 팔이 완전히 등 뒤로 감춰질 수 있도록 쭉 뻗어내보세요. 자, 괜찮다면 시선도 살짝 위를 보시면, 자, 내 승모근까지 자극될 수 있도록 시선도 살짝 천정을 보시고 팔꿈치는 쭉 뻗어냅니다. 호, 내쉬면서 힘을 풀었다가 다시 마시는 호흡에 뻗어서 가슴도 위로 살짝 들어 올리시고 힘드시면 정면 돌아오세요. 자, 팔꿈치 뻗는데 조금 더 집중하셔서 팔꿈치 오금을 쭉 뻗어보시고, 호, 힘을 풀었다가 다시 한 번 더 깍지 낀 손, 누군가 뒤에서 내 팔을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뒤쪽으로 쭉 뻗어냅니다. 가슴 살짝 더 들어서 천정 보셨다가, 호,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자, 깍지 낀 손 푸셔서 다시 손목을 탈탈탈 털어주실 거고, 자, 손목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엄지손가락 말아서 주먹을 쥐셔서 주먹 쥔 손 바깥쪽으로도 돌려주시고 또 안쪽으로도 돌려줍니다. 자, 주먹 쥔 손 풀어내셔서 손목 다시 한번 털어주실 거고, 자, 우리 마지막 동작은 여기 바닥에 있는 매트를 조금 이용해 보실 건데, 자, 저처럼 이렇게 요가 매트가 있으신 분은 매트를 이용하실 거고요. 매트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베개, 집에 있는, 예, 머리에 베는 베개를 좀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자, 매트가 있으신 분은 우리 매트를, 예, 요가가 끝나면 접으시잖아요. 돌돌돌 말아서. 예, 그렇게 말아서 좀 사용을 해 보실 거예요. 매트 끝을 잡아서 이렇게 우리 매트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좀 조그맣게 돌돌돌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다 말아주시면 우리, 예, 요가 동작에서 간혹 쓰는데 필라테스, 예, 라는 요가 동작에서도 쓰는데 폼 롤러라고 있거든요. 예, 요런 모양으로 조금 단단한 것도 있고 조금 물렁물렁한 것도 있거든요. 예, 그게 없으시면 이렇게 매트를 접어서 하셔도 충분하세요. 이렇게 매트를 촘촘하게 접으셔서 바닥에 두실 거예요. 자, 바닥에 두셔서 우리 매트 위에 누워 보실 거예요. 자, 접은 쪽, 반대쪽 앞쪽으로 이렇게 가셔서 등을 대고 누우시는데, 자, 무릎을 굽혀 주시고요. 천천히 내려가세요. 자, 천천히 우리 매트 위에 이렇게 누워질 수 있도록 누워 보세요. 자, 왔다 갔다 하시거나 들썩들썩 하셔서 불편하지 않게, 자, 척추를 따라 내 매트가 자리할 수 있도록 두시고, 자, 뒷목 불편하시면 매트 위로 올라오시거나, 자, 바닥으로 내려가시면 가슴을 더 끌어올려서 어깨를 더 낮추실 수 있으시거든요. 자, 머리를 살짝 매트 끝에 두시고요. 발바닥으로 균형을 잘 잡으세요. 발바닥 꾹 눌러주셔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 중심을 잘 잡으시고요. 복부는 살짝 당겨 오셔서 아랫배 힘 풀어지지 않도록. 자, 그 상태로 손등을 엉덩이 옆에 바닥에 이렇게 툭 떨궈 보세요.
자, 우리 이렇게 힘을 툭 푸는 자세만으로도 어깨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가슴이 위를 향하기 때문에 호흡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시고 또 어깨 긴장을 툭 풀어주신다면 어깨가 상당히 시원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자, 힘을 툭 풀어서 이대로 계시면서 우리 가슴을 열어서 크게 숨을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답답했던 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조금 더 바닥으로 툭 떨구셔서 네, 불편했던 어깨도 힘을 툭 풀어서 편안하게 자, 이대로 계시면서 편하게 호흡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어깨를 열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동작을 추가하셔서 손등을 바닥에 두신 채로 자, 우리 바닥을 쓸듯이 크게 원을 그려서 두 팔 머리 위로 만세 하듯 쭉 올라가 보세요. 자, 손끝이 자, 정수리 방향으로 만세 하듯 올라가셨다면 우리 자연스럽게 기지개 켜는 자세가 되세요. 자, 상체를 길게 쭉 늘려보세요. 복부는 당기고 손끝 위로 내 양쪽 겨드랑이 옆구리까지 길게 자, 후 내쉬는 호흡에 다시 손등으로 바닥을 쓸듯 천천히 내려주세요. 어깨를 크게 돌려서 이완해 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손등 바닥을 쓸듯이 귀 옆으로 만세 하시면 자, 마시는 호흡 그대로 유지하셔서 기지개 켜듯 상체를 길게 늘렸다가 내쉽니다. 자, 천천히 돌아오세요. 손등 바닥을 쓸듯 엉덩이 옆으로 돌아오셨다가 한 번 더 마십니다. 손바닥 바닥을 쓸듯 발 귀 옆으로 만세 손끝 위로 복부 당기고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쭉쭉쭉쭉 후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손바닥 다시 천장을 향하셔서 손등 바닥을 쓸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다시 한번 어깨 툭 끌어낮추시고요. 가슴 열어서 숨 마시고 천천히 후 내쉬어줍니다. 자, 돌아오실 때 매트가 얇더라도 조금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툭 하고 떨어지시면 위험하실 수 있으세요. 자, 돌아오실 때 천천히 오른팔을 먼저 만세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떼구르르 굴러서 내려오세요. 떼구르르 굴러서 매트에서 완전히 내려오신 다음에 왼손 바닥을 짚어서 자, 천천히 올라오셔서 우리 매트를 다시 말았던 매트를 도로로 펴주시고 네, 제자리에 다시 앉아주시면 되세요. 자, 앉으셔서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실 거고 우리 어깨 한번 으쓱 하셔서 뒤로 아래로 다시 한번 으쓱 하셔서 뒤로 아래로 돌려 낮춰줍니다. 손목도 다시 한번 가볍게 털어주실 거고요. 자, 어떠세요? 예, 어르신들 어깨가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드셨는지 예, 궁금하네요. 자, 우리 동작 반복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꾸준히 연습하셔서 어깨 통증 시원하게 날리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나마스테.